우리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 되게 빨리 처리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더 이상 견디기 싫은 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일 처리가 되게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독 경질한 다음에 감독 선임하는 과정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강인과 손흥민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현재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데 협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진상조사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KBS 뉴스인데요. 현재 KBS의 취재 결과 축구협회는 진상조사를 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이 다툼, 이 사건을 축구협회가 인정을 할 때는 2시간 만에 정말 빨리 인정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이 사건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되게 어설퍼요. 정몽규 회장이 이미 말했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한축구협회 윤리 규정에 선수들이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증오 또는 폭력을 유도하는 공격적인 자세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협회는 조사 및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이 이거죠. 내분 사태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인정했는데 수습하는 것은 손을 떼고 있는 축구협회. 이게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비판을 받을 때 이강인과 손흥민 이 사건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강인과 손흥민의 갈등을 인정할 때는 2시간 만에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야 됐고요. 왜냐하면 굳이 축구협회가 우리가 이강인 손흥민 싸운 거 인정합니다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일단 인정을 했고 여러 가지 상상력이 이제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강인이 평소에 국가대표팀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뭐 이강인이 주먹을 어떻게 날렸다. 손흥민이 멱살을 어떻게 잡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정말 이게 도를 넘어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요르단전 전에 싸웠기 때문에 그 요르단전에서 패스를 안 했더라. 그래서 이강인이 싸운 것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던 거. 이게 정말 악질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축구협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과연 요르단전에서 패스를 안 했을까? 1차전 바레인전에서는 8차례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전 요르단전에서는 그 수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두 번밖에 패스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다시 11번으로 폭증을 합니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은 4차례 3차례 이렇게 패스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요르단전에서 패스를 했던 그 횟수가 엄청 낮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줬던 패스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요르단과의 4강전이거든요. 4강전에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했던 횟수가 3번이에요. 3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은 횟수가 쭉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우영한테 2번, 조규성한테 1번, 김태환한테 2번, 황희찬한테 1번, 이재성한테 3번. 같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더 패스를 많이 줬던 선수가 황인범 선수 한 명 있어요. 한 명. 왜 그랬냐면 우리가 빌드업이 안 되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 자체가 안 됐어요. 패스를 위로 못 올렸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거냐. 요르단과의 2차전. 똑같은 요르단이죠. 이때도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했던 횟수가 딱 한 번입니다. 이때는 왜 욕을 안 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싸운 것 때문에 패스를 안 했어. 이강인이 주먹을 뭐 어떻게 날렸어. 뭐 평소에 어떤 말을 했어.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잖아요. 추측. 추측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 이강인의 하극상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반기를 든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은 조사가 안 됐으니까 너무 언론에서 부풀리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축구협회가 해야죠.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선수 욕먹어라. 이거밖에 더 안 돼요. 물론 이강인 선수도
하루빨리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한창 라모스가 어릴 때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주장이 푸욜이었어요. 푸욜. 그런데 엘클라시코가 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메시가 미친 듯이 날아다닐 때니까 메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모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메시를 걷어찹니다. 걷어차니까 스페인 선수들이 라모스한테 막 와요. 왜 그랬냐?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라모스가 여기서 국가대표팀 주장 푸욜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라모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잡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잡고 라모스가 이렇게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에서 보였던 내 행동이 부끄럽다. 푸욜 그리고 사비도 밀쳤거든요. 푸욜과 사비 국가대표팀 이 선배들한테 다음날 전화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표팀에서 친구 사이다.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럽다. 기자회견에 나와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이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축구협회가 인정했던 팩트만 놓고 보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반기를 들었다라는 거고 결국 어떻게 됐든 손흥민 선수가 다쳤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기를 든 것도 아주 큰 잘못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하루빨리 나와서 이런 점들을 내가 잘못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하루빨리 나와서 이런 잘못을 좀 인정하고 그래야 우리 대표팀의 이런 시끄러운 상황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잘못은 잘못이고 플러스 축구협회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수습을 해야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강인 욕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이강인과 손흥민 싸웠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인정을 해놓고 그냥 보고만 있고 이강인이 뭐 주먹을 날렸느니 뭐 어땠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만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선수에 대한 비판을 멈춰주세요. 이제 자세한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축구협회가 이거는 말 그대로 선수 한 명을 욕해주세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비판들이 너무 많은데 딱 그 타이밍에 이강인이 등장했으니까 이강인한테 욕해주세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구협회는. 그래서 협회가 반감만 하지 말고 진상조사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진상조사를 좀 하고 이강인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거면 징계를 주고 뭐 그러한 조치들을 한 다음에 이강인도 징계를 받고 본인이 책임을 져서 미안하다. 이런 이제 반응도 내보이고 그러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여러 선수 출신의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싸우는 경우 흔하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흔한데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나와서 조리돌림 당하고 이랬던 것은 내가 보지도 못했다. 선수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끼리는 충분히 있을 일이고 근데 이걸 당연히 잘못한 거니까 이강인이 그냥 사과를 하면 되는 일이에요.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이러면 마무리가 될 만한 일인데 이 마무리를 축구협회가 벌려놓고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무너져 있고요. 본인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일단 이 축구협회의 기조 자체가 본인들의 그런 문제를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유리할 때는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때는 이 문제를 빠르게 인정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다 봐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손을 떼고 진상조사 안 할래 이러고 있고 이거는 우리 축구협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KBS 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리더십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 내분 사태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인정했지만 수습하는 데에는 손을 떼고 있는 축구협회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축구협회가 본인들 스스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기자들끼리도 나는 1티어 기자야. 나는 정보가 많은 기자야. 이런 기자들끼리도 말이 막 다르잖아요. 서로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이거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건너 건너 들으니까. 아무리 기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기자라도 뭐 거기서 CCTV를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마다도 다 다른데 지금 여러 이야기가 막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더 커지기만 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축구협회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게 축구협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이런 불화설은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감독을 선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주에 감독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빨리 해야 될 것과 빨리 하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정리를
축구협회가 잘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강인 선수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거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만 보면 플러스 축구협회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빨리 수습을 해야 3월 달에 있는 월드컵 예선 분위기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어차피 다시 모여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정리를 해야 경기도 하고 기분 좋게 또 모일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 3월 달에 월드컵 예선을 할 때도 분위기가 뒤숭숭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3월 지금 A매치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 그 정도로 축구협회가 뭔가 우리 대표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거나 본인들의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그런 흐름을 지켜보는 것만 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